예, 잠시 전화가 와가지고 녹화가 끊어졌습니다. 자, 지금 다시 돌아보면 짜장 스트림에 애드 리스너에서 홍길동 돼 있죠. 그런데 똑같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 더 해서 이번에는 홍길동 말고 임꺽정이 들어간 것에서 또 주문을 할 수가 있죠. 짜장면을 시킨 사람은 홍길동도 있고 임꺽정도 있고 피자를 시킨 것은 성춘향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스트림이 관리돼요. 손님 관리를 합니다. 고객 관리 스트림의 손님 관리, 손님은 리스너를 말하는 겁니다. 리스너 관리 하는데 여기서 숫자를 매겨요. 몇 명이 지금 손님이 있는지. 홍길동이 딱 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홍길동 하면은 바로 카운터가 제로에서 1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다음에 임꺽정이 왔죠. 임꺽정이 오면은 다시 1에서 2로 딱 올라가게 되죠. 성춘향이 왔죠. 성춘향이 왔으면은 이번엔 피자입니다. 이번엔 피자 스트림입니다. 피자 스트림이 다시 1. 이거는 짜장 스트림. 짜장 스트림에 의한 관리고. 그죠? 이거 성춘향은 피자 스트림.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른 스트림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임꺽정이 나갔다. 밥 먹고 나갔으면은 2에서 다시 1로 내려가게 되고. 그죠? 홍길동도 나갔다. 그러면은 1에서 0로 바뀌게 되고. 성춘향도 나갔다. 그럼 피자 스트림도 또 제로가 되는 거죠. 그죠? 제로가 되게 되면은 이제 프로듀서에게 스톱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프로듀스 스톱, 스트림이 명령이죠. 스트림은 프로듀서에게 이게 주방을 정리해라. 이게 뭐냐니까 이것이 프로듀스 스톱. 첫 번째 손님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첫 스트림이 첫 번째 손님을 받게 되면 프로듀서에게 주방을 뭐 준비해라 스타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미묘한 시착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지금 예제를 보시면 프로듀스 스톱이 그냥 바로 손님이 제로로 된다고 해서 바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 손님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1에서 제로로 내려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리스너 A 첫 번째에서 홍길동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은 홍길동을 리무브 리스너에서 없애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손님 수는 1에서 0로 내려갔죠. 내려갔다 하더라도 바로 여기 스톱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바로 손님이 또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애들 리스너 해가지고 리스너 B 해서 이번에는 뭐 배트맨이 딱 들어왔다. 배트맨도 짜장면을 좋아할 수가 있잖아요. 배트맨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럼 주방 정리했다가 또 다시 또 주방을 또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의 사이클, 하나의 이벤트 루프가 끝났을 때 그때 이게 동작됩니다. 이벤트 루프가 끝났을 때도 손님이 제로다. 그러면은 프로듀스 스톱이 동작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듀스 스톱입니다. 프로듀스 스톱, 스톱. 이것은 하나의 이벤트 루프가 끝났을 때 누가 발동하냐? 스트림이 발동하죠. 스트림은 카운트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지 바로 손님이 들어왔다고 해서 손님이 한 명도 없다고 해서 주방을 바로 치웠다가 또 손님이 들어오면 다시 주방을 세팅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벤트 루프는 우리 예전에 공부했었죠. 타입스크립트 공부할 때 공부했었나요? 이거는 스택 매니지먼트 메모리 관리에서 아마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게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팩토리 보면은 팩토리 밑에 보면 크리에이트에서 프로듀스, 그래서 짜장 프로듀스일 수도 있고 피자, 치킨 프로듀스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스트림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죠. 어떤 음식을 만들 것인가? 빗방울 따지면은 빗방울이 데이터잖아요. 어떤 형태 빗방울, 그렇죠? 데이터를 그냥 뭉뚱그려서 빗방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데이터가 짜장면일 수도 있고 짬뽕일 수도 있고 탕수육일 수도 있고 다르죠. Create with memory는 메모리 스트림을 말하는 거예요. 메모리 스트림은 예제가 나올 테니까 예제 때 말씀을 드릴게요. Never라고 하는 거는 아무런 스트림을 만들어내지 않는 스트림입니다. 이것도 필요해요. 이런 스트림이 왜 필요할지 궁금할 수도 있는데 필요합니다. Empty는 바로 컴플리트가 나오는 스트림입니다. 이런 스트림도 역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throw는 에러를 던지는 거고 그리고 from input from은 input입니다. input으로부터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거고 over
A, B 그죠? 아기먼트 주어진 거죠. 어레이로부터 만들거나 그리고 프라미스로부터 만들 수도 있습니다. 프라미스는 미래에 발생하는 하나의 이벤트입니다. 그죠? 미래에 발생하는 하나의 이벤트를 스트림으로 뿌려달라라고 하는 거지. 또 RSJS observable로부터 X 스트림에 뭐예요? 스트림으로 바꿔주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호환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피리오딕은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인터벌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리오딕. 1초 지나서 0, 1초 지나서 1, 1이 나왔을 때는 2초가 지난 겁니다. 그리고 멀지는 합치는 겁니다. 두 개의 스트림을 합치는 거고 컴바인은 맨 끝에 것들. 그러니까 1과 A, 2와 A, 2와 B 이렇게 하는 것을 컴바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팩토리.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거. RxJS의 creation operator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오퍼레이터들입니다. 그럼 메스드와 오퍼레이터 있는데 메스드는 스트림을 리턴하지 않으면 메스드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오퍼레이터입니다. 제일 먼저 add listener. 그래서 listener를 추가하는 거, 손님을 추가하는 거죠. 손님을 추가하는 것은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거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거 메스드에 들어갈 거고. remove listener도 마찬가지 메스드입니다. subscribe. 서브스크라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브스크라이브와 애드 리스너가 서로 비슷해요. 비슷한데 약간 다릅니다. 요거 어떤 차이점인지는 또 예제가 있으니까 예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맵은 1대1 매핑하는 거. 1과 10을 매핑하고 3과 30. 요것은 이렇게 되어있죠. 맵 다음에 아규먼트로 온 오퍼레이터. 요건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거 오퍼레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맵토도 마찬가지. 프로젝티드 밸류라고 하는 거는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냥 어떤 하나의 값을 프레디킷과 프로젝트 그냥 하나의 값을 다른 값으로 변환시키는 것을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마찬가지 프로젝티드 밸류도 같은 의미입니다. 다음에 필터. 필터는 이제 패시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패시즈는 True or False, 불린 값을 리턴하는 하나의 펑션입니다. 그래서 여기 펑션이죠. 여기 True 혹은 False를 리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Passage라고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Take는 Amount, 일정한 양을 받아들이는 게 Take. Take 3 하면 ABC 시작이면 다시 받아들이는 거죠. Drop은 반대입니다. 일정한 것을 제외하는 거죠. 그게 Drop. 그래서 Drop 3. 있고 라스트는 제일 마지막에 빗방울만 받아들이는 거. 여기 라스트입니다. 라스트는 그러니까 끝이 있어야 돼요. 끝이 없으면 라스트 이건 발동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컴플릿 부분이 나와야 줘야지 라스트가 된다는 거. 스타트 위드는 시작하는 값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리멤버 메모리 스트림입니다. 그러니까 스타트 위드 제로 돼 있잖아요. 그럼 첫 번째 값을 미리 지정하는 거죠. 제로로. 그렇죠? 제로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remember가 되는 거죠. remember는 좀 있으면 또 나옵니다. 그래 memory stream이라고 이래요. memory stream은 별게 아니라 그냥 값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죠? 데이터를 기억하는 거. end within, end when은 끝나는 시점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드펜에서 요 스트림이 주어지게 되면 이 스트림이 시작을 할 때 이전의 스트림을 데이터 받는 것을 끝낸다는 거죠. 그리고 폴더는 이전에 우리 공부했던 리듀스와 스캔하고 같은 겁니다. accumulate seed 이렇게 돼 있죠. 정리하면은 이전에 공부했던 것 리듀스 스캔 요게 RxJS잖아요. 요걸 엑스트림에서는 폴더라고 표현합니다. 폴드 해서 첫 번째 초기 값 주어지고 여기 어큐뮬레이터가 되죠. 어큐뮬레이터에다가 이걸 1을 더해서 더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더하면 요 값이 나오게 되죠. 1 더하기 3 처음 초기 값 3이 주어졌죠. 그럼 1 더하기 3에서 4가 나오고 이 4와 또 1을 더해서 5가 나오고 5와 1을 더해서 7이 나오고 따라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스트림은 초기 값도 기억해야 되고 마지막 값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걸 기억해야지 이거랑 이걸 더해서 이게 나오고 또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지 이거랑 이걸 더해서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마지막 값이든 뭐 첫 번째 값이든 값을 기억하는 것. 이것을 메모리 스트림. 메모리 스트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외에 이제 replace error를 뭔가로 바꿔주라는 겁니다. error가 만약 발생하게 되면은 지금 error는 x로 표시해요. 그럴 때는 이것을 이거로 바꿔주라 라는 식으로 이거로 바꿔주게 되겠죠. 플래터는 스트림의 스트림을 2차원을 1차원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스트림이고 이것도 스트림이잖아요. 이 두 개의 스트림이에요. 이 두 개의 스트림을 하나의 스트림으로 바꿔주는 거. 이렇게 바꿔줍니다. 1, 2, 3 처음에 A, B 나오고 1, 2, 3이 나오니까 얘는 날려버리고 새로운 걸로 바꿔주는 거죠. 그게 플래턴. 어쨌거나 하나의 스트림이 만들어지게 되죠. 컴포저도 있고 리멤버도 있는데 디버그 그 외의 부분들은 우리가 나중에 따로 이제 예제가 나오니까 예제에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테이트라고 하는 것도 뭐 예제가 나오니까 그때 보는 것도 좋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있는 거 있으니까 한번 나와볼까요? 그러면 퍼스트라는 스트림 지금 보면 스트림 X 스트림에서는 스트림은 뒤에 달러 표시를 해놨어요. 이 스트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얘는 세컨드 스트림을 맵 이렇게 해서 그 중에서 세 개를 가져와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세컨드 스트림은 이 퍼스트 스트림 얘잖아요. 얘에서 얘를 이렇게 한 다음에 하는데 첫 번째 값은 요걸로 하고 나머지 컴포저 딜레이 컴포저는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컴포저는 그냥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건 의미 없이 의미는 없지만 문법에 맞춰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렇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위에 예제가 나와 있으려나요? 컴포저 볼까요? 컴포저 예제는 따로 없고 보면 f of in stream 있잖아요. 그 스트림 하나를 아규먼트로 가지는 펑션이 있다고 하면은 요것을 여기 x 스트림 문법에 맞춰서 작성하게 되면은 이렇게 적는단 말이에요. in stream dot compose 다음에 of f 이렇게 적는 거죠. 그죠? f instream을 f라는 펑션의 아규먼트로 전달해 줘라 이 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적을 수가 없잖아요. extreme에서는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extreme 문법에 맞춰서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러면 compose에서 그죠? compose delay 100ms 100ms만큼 그걸 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시간을 딜레이 해주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니까 퍼스트는 세컨드를 참조하고 있고 세컨드는 퍼스트를 참조하고 있잖아요. 서로 상호 참조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거 Circular Dependency of Stream이라고 돼버리잖아요. 얘가 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얘를 알아야 되고 얘가 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얘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일단 가짜 값을 하나 줬어. 얘부터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second proxy라고 해서 access stream, access create 아무것도 없이 그냥 스트림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이 스트림은 아무것도 없는 스트림, 아무것도 안 만들어내는 스트림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퍼스트를 만들고 일단 퍼스트를 만들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지금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스트림이니까 이것을 맵해봤자 아무것도 값은 없어요. 얘는 그 값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어쨌거나 퍼스트가 만들어졌잖아요. 텅 빈 글씨를 하더라도 그죠?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세컨드도 마찬가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퍼스트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건 역시도 이 결과도 역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쓰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여기까지 어쨌거나 컴퓨터에 에러는 없어요. 문법적으로. 문법적으로 에러는 없는 상황에서 이 세컨드 프락시 요거 있잖아요. 요것을 요거로 바꿔주란 말입니다. 그죠? 바꿔주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요 스트림. 요 스트림은 세컨드 프락시에 들어갈 부분이 세컨드가 들어가게 되고. 그죠? 그래서 요걸 통해서 퍼스트가 만들어지고 또 퍼스트를 통해서 세컨드가 만들어지고. 그 처음에는 아무런 의미 없는 값을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사이클 돌아가면서부터는 제대로 된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요게 굉장히 좀 특이한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우리 사이클 JS 할 때는 요걸 매일 씁니다. 앞으로 이걸 이 알고리즘을 계속해서
항상 쓰게 돼요. 그래서 항상 쓰게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보다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조금 더 좋은 방법이 또 나왔습니다. 그 어떤 방법이 어떤 건지 나중에 또 사이클 JS 시간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리는 그렇습니다. 순환 참조일 경우에 순환 참조하고 있는 두 개의 어떤 아규먼트가 있을 경우 그때는 더미 아규먼트를 이용해서 일단 엉터리 값이라도 만들고 이 엉터리 값으로 두 번째도 엉터리 값을 만들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 엉터리 값을 다시 원래 엉터리 값 대신에 이 엉터리 값을 넣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그 다음 바스부터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째부터는 제대로 강된 값들이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방식이죠. 이걸 좀 더 깔끔하게 좀 설명드릴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이따 예제가 나오면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한번 읽어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쓸 일은 없어요.